is one, two, three. 중요한 건 you and me. 내 곁에만 있다면, baby, can't you see? 자꾸 쳐다보면 뭐.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원다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팩을 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런 편안한 분위기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저는 오늘 요 팩을 하고 있습니다. 달바의 화이트 트러플 더블 마스크 팩인데요, 여기에 병풀 추출물이 90%가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병풀 엄청 잘 맞고 엄청 좋아하는 피부잖아요. 요즘 피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진정, 영양, 보습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마스크팩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가지고 좀 달바의 숨은 강자템 같은 그런 마스크팩입니다. 그럼 이제 마스크팩을 떼어주고 남은 거 아까우니까 좀 발라주고 얼굴에 있는 거는 아주 촥 흡수를 다 시켜줄게요. 피부 진짜 난리 났죠, 여러분? 요즘 좀 무리해서 일을 했더니 피부가 네,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원래는 요 애들 있잖아요, 요 흉진 애들이 엄청 이렇게 크게 올라와 있었는데 작아지면서 이렇게 흉이 생긴 거여가지고 그나마 많이 이게 회복이 된 거라는 거. 그다음에는 요 크림 사용할 건데요, 엠브리 올리세의 레크렘 콘센트레라는 제품인데 이건 제가 원래 쓰던 건 아니고 그 메이크업하는 친구가 엄청 좋다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제가 잠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수분감도 주는 크림이면서 약간 이렇게 피부결을 살짝 고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가지고 조금의 프라이머 기능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저번에 한 번 딱 써봤는데 약간 바를 때는 좀 가볍게 발리면서 은근히 또 바르고 나면은 살짝 꼬덕하면서 무거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막 무겁다는 게 엄청 부담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피부에 이렇게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프라이머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파운데이션은 이거. 파운데이션은 이아소의 파운데이션 사용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아주 찐템 파운데이션이죠. 이것도 수분감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제가 피부 안 좋을 때 자주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아 맞아, 오늘은 좀 편하게 이렇게 여러 썰들을 약간 풀면서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뭔가 썰을 풀면서 메이크업을 했던 자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뭐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뭐부터 듣고 싶으세요? 아마 당연히 남친 관련 썰일 것 같은데 남친 관련 썰은 이따가 얘기를 하고, 아 일단은 MBTI 얘기를 하면은 제가 몇 달 전에 MBTI를 검사를 했는데 INFJ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계속 INFP가 나왔으니까 INFP라고 이제 믿고 있었거든요. I는 완전 80-90% 이렇게 나오고 뒤에 세 개는 항상 반반이었어요. 막 49-51 이런 식으로 INFP가 한 두 번인가 나왔고 ISTP, ISFP, INTP 뭐 요 세 가지가 한 번씩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INFP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 성향을 읽어봤을 때 아 나랑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제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당연히 INFP인 줄 알았죠. 근데 갑자기 웬걸 J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엥? 내가 J라고? 내가 INFJ라고?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엄청나게 막 조사를 했거든요. INFP와 INFJ의 차이점, 그 두 개 구분하는 검사 막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를 했는데 이제 계속 INFJ가 나오는 거예요. 저 엄청 막 그렇게 계획적이지도 않고 되게 즉흥적인 것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전 J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위 친구들은 또 저보고 절대 P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아직 스스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인프제 그거를 보니까 인프제 성향이 좀 더 저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암만 아닌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아, 그 강유미님 있잖아요. 그 개그맨 강유미님 채널에서 MBTI 시리즈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인프피 거를 먼저 봤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좀 공감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내가 저런다고 이러면서. 그 MBTI가 바뀌고 나서 INFJ 거를 봤더니, 이거 진짜 좀 나갔다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나 진짜 인프제인가? 이러고. 요즘은 누군가가 MBTI 물어보면은, INFJ일걸요? 그럴걸요? 그냥 요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 MBTI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저랑 이제 앞에만 다른 ENFJ입니다. ENFJ가 이제 그 순하고 인간 댕댕이, 인간 골든 리트리버? 막 이런 유형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완전 댕댕이라서 제가 좀 그런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순하고 착하고 외적인 이상형을 말하면은 하얗고 그냥 완전 막 이렇게 하얀 정도는 아니어도 너무 까맣지만 않으면 되고 그냥 강아지처럼 이렇게 순하게 대형견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남자친구가 딱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제가 약간 조금씩 좋아했던 연예인들도 보면은 남주혁 씨, 이종석 씨, 방탄소년단의 진 씨, 그리고 송강 씨, 뭐 백현 이런 정도? 뭔가 딱 느낌이 다 비슷하지 않아요? 일단 요렇게 눈썹까지 그려줬습니다. 섀도우 팔레트는 요거 사용해 줄게요. 요즘 에뛰드에 요 시리즈 많이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쿨톤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있는 컬러로 전체적으로 좀 음영을 잡아줄게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친구 관련 썰을 얘기해 보자면은 남자친구가 간간이 제 영상에 나왔었잖아요. 남자친구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하고 얘기를 안 해드렸었는데 짧게 말하고 넘어가기가 애매해가지고 그냥 아예 이렇게 영상 찍을 때 말을 하자 싶어서 미루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일단은 커피. 저희는 그래도 좀 오래 만난 커플이거든요. 지금 4년 차 만나고 있고, 정확히는 3년 반 정도? 제가 이제 23살 때, 그리고 남자친구는 28살일 때, 저희 5살 차이거든요. 그때 만났습니다. 대학교 휴학을 하고, 울산에서 잠깐 미술학원 강사를 할 때, 그때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진한 컬러로 음영 좀 잡아줄게요. 딱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어플에서 만났습니다. 두둥. 어플이라고요? 말도 안 돼. 너무 충격. 아만다라는 어플에서 만났고요. 어플에서 만났다라고 하면은 좀 선입견 가지고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희는 그렇게 만났지만은 나름 오래오래 잘 만나고 있답니다. 어떻게 그거에서 만나게 됐냐면, 둘다그 소개팅 어플이라는 거를 처음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어플에다가 자기 사진을 올리면은 점수를 이렇게 막 매겨줬었거든요. 몇 점, 몇 점? 약간 나는 몇 점일까? 이러면서 제 남자친구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 몇 점일까 하고 이제 들어가 보고 채팅을 한번 할수 있게 해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채팅을 건 사람이 저였던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되게 외로운 상태였어요.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다 이런 것보다 뭔가 그때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친구도 막 없었고 휴학하고 울산 내려가고 했을 때 울산 친구가 없는 거예요. 울산은 대학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성인이 되면 좀 많이 멀리 떠나거든요. 그냥 이제 심적으로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근데 그럴 때그 소개팅 어플로 되게 잘 만나고 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도 그거 한번 어플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럴까? 나도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깔았었어요. 그게 딱 가입하면 막 채팅이 쫘라라라 오거든요. 채팅이 쫘라라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답변을 해줘야 되지? 하다가 이제 지금 남자친구가 있었어가지고 근데 남자친구랑만 이렇게 채팅했는데 잘 맞아가지고 한번 그래서 만나볼까 해서 채팅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만났었어요. 채팅하고 한 3일 정도인가? 이제 밥 먹고 카페 가고 했죠. 이제 남자친구가 저를 딱그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제 입으로 말하기 너무 부끄럽지만 저를 이제 되게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저도 이제 괜찮다 이랬었고 그래서 그 뒤로 몇번 계속 만났었죠. 그러면서 사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걸로 음영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게요. 요즘은 그렇게 만나는 거에 너무
안 좋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도 완전 적극 추천은 아닌 게 거기에 이상한 사람이 많기는 해요, 진짜로. 사실 저도 약간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입을 해서 채팅을 했는데 우연히 너무 잘 맞았고 되게 어려운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한 번쯤 이제 그냥 재미로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똑같이 약간 두려움에 떨면서 만났답니다. 설마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이 사람이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만나긴 했었죠. 실제로 다른 제 친구도 그때 같이 했었는데 그 친구는 또 되게 이상한 사람만 막 이렇게 만났거든요. 뭐였더라? 막 채팅을 해서 약속 날짜를 잡았어요. 이제 언제 만날 거지? 약속 날짜를 잡았는데 뭐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그냥 갑자기 됐든 그 남자가 제 친구한테 어? 그러면 우리 오늘 그린라이트인 거야? 이랬나? 그린라이트 보내는 거야? 뭐 이랬나? 그런 행위를 유추하게 하는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충격 먹었었죠. 저랑 제 친구랑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언더도 다 쓸어줄게요. 오늘 약간 살짝 세미 스모키 같은 느낌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요즘 이렇게 세미 스모키한 메이크업도 엄청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걸그룹 분들도 에스파나 이런 그룹들 보면은 예전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 반짝반짝하고 좀 청순하고 귀엽고 이런 스타일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더 걸크러쉬하고 센 그런 느낌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팔레트로 들어와서 요걸로 음영을 조금만 더 진하게 잡아줄게요. 좀 이렇게 눈꼬리를 올리는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펄을 눈두덩이 쪽에 올려주고 여기 있는 거는 애교살 쪽에 올려줄게요. 그리고 요거 다음에는 이 아이라이너 사용할게요. 언더 뒤트임 할 때 좋은 그런 아이라이너입니다. 컬러가 아주 적당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뒤트임을 이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그리고 이따가 아이라인 그릴 자리를 살짝 그려놔주고요. 눈 앞쪽도 좀 트여 보이게 그려줄게요. 자연스럽게 밑트임이 되었지 않나요? 블랙 아이라이너로 좀 깔끔하게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제가 어디 가서 잘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썰인데 지인분들은 보고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 뒤쪽은 조금 내려서 그려줄 거예요. 너무 올려서 그리면 너무 세 보일 것 같아서 눈 꼬리는 얇게 살짝 내려서 그려줄게요. 아 근데 저는 좀 신기한 게 다들 어떻게 그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어디서 만나나 싶어요. 저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만나게 됐지만은 보통 다른 분들은 어디서 만나나. 저는 여중, 여고, 미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남자친구를 만날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궁금이들은 보통 어떻게 만났나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이런 댓글 달릴 것 같아. 언니,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닐까요? 그 다음에 이거. 요거는 홀리카홀리카의 쌍테 라이너인데 애교살에 음영 잡기 좋은 그런 라이너입니다. 저도 음영을 좀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 팝컨실러로 이렇게 덜 가려진 잡티들을 좀 더 세밀하게 가려보도록 할게요. 상처난 흉터 같은 경우에는 막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팝컨실러 같은 거를 톱 얹어버리는 게 좋아요. 톱 얹어버리고 최대한 손이 닿지 않게 최대한 어디 긁히거나 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힘들 것 같으면은 그냥 차라리 패치 같은 거를 붙이거나 눈 앞머리도 조금 밝혀주고요. 다크서클도 좀 커버해주고 팔자주름도 커버를 해줄게요. 본 컨실러로 한 번만 더 커버해줄게요. 제가 오늘 앞머리를 내릴 거이기는 해서 좀 대충 해보겠습니다. 쉐딩은 이거.
요 쿨톤 컬러가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머리색이 이렇게 약간 쿨한 컬러가 되다 보니까 요게 좀 손이 자주 가요. 머리 청보라 염색했는데 요렇게 빠졌어요, 여러분. 애쉬 그레이 느낌으로. 근데 이 머리색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박제하고 싶어, 이 머리 색깔. 오늘은 딱히 블러셔는 안 할 거여서 이렇게 옆광대 쪽이랑 이어지게끔 쉐딩을 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라이터. 요 하이라이터가 빗받으면 진짜 예뻐요. 이렇게 번질번질하죠? 립은 일단은 요거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 진짜 많이 바르는 에스쁘아 립인데요. 제가 룸투어 영상 때 한번 보여드렸던 립이에요. 요즘 요게 딱 쿨한 쿨톤 분들한테 너무 예쁜 그런 컬러여서 요런 컬러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정말 잘 바르고 있습니다. 요렇게 약간 맑은 느낌의 핑크 컬러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센 그런 느낌이라서 요거를 더 발라줄게요. 치명적인 성류인 척이라는 컬러입니다. 이렇게 다크한 톤의 틴트예요. 네, 요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내리고 왔고요. 그리고 저의 이제 없어졌던 점도 찍어줬고 그리고 입술도 너무 빨간 것 같아서 살짝 이렇게 닦아주고 정리를 해주고 왔습니다. 아, 옷도 좀 푸른 계열이 어울릴 것 같아서 또 이렇게 갈아입었어요. 오늘 좀 다양한 썰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봤는데 재밌게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썰들 한번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Cause one, two, three, 중요한 건 you.